그렇군요. 그좀 전에 부르신 노래 제목이 네,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그 뮤직비디오가 이거 손가락이 나오는 거 네, 그건가요? 맞습니다. 그한 70% 정도는 손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어 어떻게 내셨어요? 혼자 만드셨다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직접 만드셨다는 것 예,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연출을 했는데 네. 그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한테 맡길까? 예, 아, 근데 뮤직비디오를, 예. 예. 정말 고민 끝에 그래도 뭐 내가 영상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만든 음악은 내가 제일 잘 이해를 하지 않느냐. 그런 메리트는 적어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음악에 최대한 어울리게 하려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떠올리는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뭘까를 이제 계속 떠올리다 보니 네. 네,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와, 그럼 거의 뭐그어 비용 들이지 않고 네. 본인이 다 이렇게 음악도 비용은 뭐 거의 안 들었죠. 배우도 이제 여기 이제 배우 무료로 이제 출연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네. 예. 근데 대신 이제 좋은 감독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어떨 때막 뭔가가 다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 네. 이 집이 그랬나 봐요. 예, 그랬습니다. 진짜로. 예. 프로듀싱 해주신 하세가 형이 같이 해주신 것도 네. 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신경 안 쓰셨었나요? 저 형이요? 네. 저 형은 1집 때는 몰랐습니다. 네, 잘 아, 이제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러셨어요? 아, 예. 이제 이름만 알았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너무 잘 통해서. 아, 다행입니다. 아이, 그...